일어. 아빠, 다리 안 아파? 왜 계속 서 있어? 일어. 아빠, 난 괜찮아. 난 지금 좋은 데로 갈 거야. 그래서 기분 좋아.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. 응? 미안해. 아빠가 다 잘못했어. 우리 유리 아픈 거 더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. 그 병원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. 엄마가 가지 말랄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. 안 돼, 유리야. 가지 마. 가면 안 돼, 유리야. 우린 또 만날 거야. 내가 아빠 찾아갈게. 안 돼, 가지 마. 가지 마, 가지 마, 유리야. 아빠, 안녕. 또 만나. 안 돼, 유리야. 가지 마. 유리야, 가지 마. 가지 마, 유리야. 가지 마, 유리야. 가지 마. 아, 주말에 제안서 쓰느라고 애랑 어디 놀러가지 못하고 마누라 삐져갖고 완전 스트레스 받았네. 저도요. 부장님은 꼭 주말에 일 시키시더라. 아이, 월요일에 임원회의가 있잖아. 좋은 거 나오면 갖고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지. 아이, 그럼 우리가 내는 거 다 부장님 아이디어로 탈바꿈? 주말 잘 드셨지? 아, 네. 제안서 쓰라고 하셔서 매장 돌고 자료 조사하면서 아주 그냥 푹 쉬었습니다. 뭐야? 불만 있어?
없는데요.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. 뭐 내가 나 조차고 이러는 거야? 다 니들 케어해 주는 거야. 뭐야? 별로 한 것도 없구만. 야, 리서치 한 거 맞아? 맞는데요. 우리 조교. 얘 뭐 특별한 게 없네. 죄송합니다. 하지만 나쁘진 않아. 감사합니다. 유현주 건 어떤가? 계산대 문제점 개선이라. 네. 회원카드를 찍었는데 오류가 뜨면 할인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됐답니다. 그럼 손님도 실망하고 직원도 미안해하고요. 그럴 경우 판매 직원이 임의로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. 그래, 이거 자세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회의자를 만들어와. 임원회의 갖고 들어가게. 네. 많이 아프지? 애기가 어디가 불편한가요? 감기에 걸려서요. 네. 제가 좀 볼게요. 숨 좀 크게 쉬어보자. 멀쩡하잖아요. 통원 치료하세요. 뭐로 병원비 드리면서. 넌 내가 얼마 안 다친 줄 알지? 얼마나 아픈 줄 알아? 수경이 그건 오늘도 코빼기도 하나 안 보이네. 지혜미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. 아휴, 수채 다리를 다치시지. 밥도 제대로 못 먹네. 다리 다쳤으면 네가 업고 다닐래? 내 똥을 좀 담아달 거야? 넌 시애미 똥이 그렇게 더럽니? 똥소리만 나와도 토가 나와? 그게 아니고. 정순 전화 없었어? 아까 왔었어요. 뭐래? 어머님 좀 어떠시냐? 밥은 잘 드시냐? 곧 나으실 거래요. 그거 말군. 뭐...